안녕하세요. 텍스솔루션부 절세연구소 문정현입니다. 직킷의 4편, 연금과 세금 리뉴얼, 벌써 7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종합과세와 관련해서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이 되어 큰 변화가 있었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종합소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 총 6가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6가지의 소득을 구분하고 각각을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6가지의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등은 수령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연금 수령에 해당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합산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이자배당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개념인 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소득금액이란 내가 수령한 금액인 총 금액에서 각종 경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 과세 대상 금액을 말합니다. 즉, 순소득의 개념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연금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총급여와 같이 세정금액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총연금액은 공적연금 수령액과 종합과세를 선택한 사적연금 수령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이 총연금액에서 연금 규모에 따라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일종의 경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이 클수록 공제 규모가 축소되고 최대 9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인 과세 대상인 연금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연금이 지급될 때 어떻게 원천징수가 되고 종합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적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은 지급할 때마다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공단 등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정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후 1년 동안 지급한 공적연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는 종결되므로 따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예컨대 뒤에서 설명할 사적연금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는 어떤 흐름을 거칠까요?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인출하는 금액의 3.3에서 5.5%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0만원을 넘는 사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었으나 2024년 올해부터는 1,200만원을 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한 사적연금의 과세 흐름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사적연금은 일단 연금을 인출할 때 3.3에서 5.5%로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한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반면에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의 16.5%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저절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겠다고 신고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연금을 인출할 때 3.3에서 5.5%로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 종합과세를 선택했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모두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사적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것이 항상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 상황마다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공적연금 소득이 있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적연금을 1,200만원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모두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적연금으로 1,200만원, 사적연금으로 1,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약 10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사적연금에 대해 낮은 5% 세율을 적용받으면 전체적인 세부담이 87만 6천원이 되어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만약 공적연금도 없고 다른 종합소득도 없다면 사적연금에 대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소득은 없고 사적연금만 2천만원을 인출한 경우라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일종의 경비 개념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인적공제 150만원도 적용받을 수 있어서 부담할 세액이 약 69만 6천원이 되는 반면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총 연금액의 15%를 적용한 3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국민연금 등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사적연금은 인출 재원에 따라 과세 성격이 달라지며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1,200만원 이하라면 3.3에서 5.5%,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소득의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일시에 인출하는 경우 어떻게 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